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AI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 레넌이 이제 남겼던 미완성곡을 바탕으로 비틀즈가 또 신곡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요게 또 인공지능의 도움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전설적인 영국 밴드라고 할수 있죠. 이제 존 레넌이 생전에 데모 테이프에 남겼던 미완성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AI로 활용해서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데모 테이프, 아날로그 테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음질이 별로 선명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기랑 같이 이제 연주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음성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음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얹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1978년에 이제 작곡을 했었던 Now and Then이라고 하는 곡으로 나올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고요. 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틀즈가 다시 새로운 음악을 내는 것들에 대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그때 있었던 목소리만 별도로 추출하고, 그리고 새로 만든 곡에다가 아예 이제 뭔가 TTS처럼 우리가 내용들, 그러니까 이러한 가사로 읽어주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읽어주는 형태로 이제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짧은 시간 동안에 AI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노래까지 좀 나오고 음악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곳곳에 좀 침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과 이렇게 창작을 하는 기술은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챗GPT 얘기를 상당히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이러한 이제 챗GPT 같은 녀석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있었던 AI는 뭔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얘 자체가 뭔가를 구분하는 쪽에 좀 쓰였다고 치면,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녀석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라고 할때 우리가 꼭 이제 향후에도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저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글자를 쓰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텍스트만 받았겠죠. 또뭐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그림만 받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림 투 그림, 뭐 글자 투 글자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글자, 뭐 이미지 아니면 동영상 아니면 말하는 거 이런 거를 한 번에 데이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저거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통에다가 쉽게 말하면 부어 넣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에서 글을 쓰는 녀석을 만든다라고 하면 글 쓰는데 조금 최적화된 튜닝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뭔가 이미지를 뽑는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튜닝을 해서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렇게 하면은 성능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저런 식으로 한 통에 넣으면서 데이터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뽑다 보니까 이게 한 통에서 어느 정도 중간재 정도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서 내가 그림을 뽑아달라고 하면 뒷단에만 조금 빠르게 거기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속도감이나 비용 면에서 과거보다 좀 유리해졌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를 한 덩어리로 묶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글자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나온다든지, 글자를 넣었을 때 음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마치 사람이 뭔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해지는구나라고 그렇네요.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 자체를 컴퓨터한테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컴퓨터가 알아먹으려면 결국에는 숫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바꿨고, 또 글자도 숫자로 바꿨고, 음악도 숫자로 바꿨고, 그러면 어쨌든 다 숫자 덩어리니까 그 숫자 덩어리에서 뭔가를 뽑을 때 역시도 그걸 조금씩만 튜닝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글이든 그림이든 이게 다 비슷한 형태이고, 마치 우리가 음악 공부를 하는 게 음악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약간 다른 뭐냐면 그 어떤 글자를 공부할 때좀 도움을 주잖아요.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에 어떤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투 땡땡땡이 된다. 그래서 네. 뭐 글자를 넣었을 때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들이 좀 나오다 보니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생성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점차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로 좀 이렇게 변형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네. 신기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음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하니까요. 네.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침투를 한다면 결국에 항상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슈가 되는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이 일단은 글 쓰는 쪽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챗GPT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얘가 뭐 카피라이터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지난 어떻게 보면 이제 3월에 기업들의 정리 해고와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감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통계에 잡혔어요. 네. 그래서 5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에서 한 4% 정도 뭐 5%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게 저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잡힌다라는 네. 것만 보더라도 지금이 이제 시작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감추기로 AI가 나오는 것들이 그럼 저기에서 그럼 실제로 어떤 일들이 없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아까처럼 뭐 카피라이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방송 작가 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작가 협회에서 파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파업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이런 방송 대본을 쓸 때 인공지능 같은 거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미 뭔가 프롬프트 그러니까는 이 뭐라고 하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대본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거를 실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챗GPT 같은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 같은 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그 프롬프트 짜주는 거를 하나당 500만 원씩 이미 받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어떤 대본 초안을 사람이 여러 명이서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쓰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고 그쵸. 하지만 반대로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건당으로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대결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작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창작의 영역이 오히려 제일 빨리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정말로 일자리를 실제 위협하는 사례까지도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 그렇죠.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희가 좀 고민으로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너튜브를 보더라도 정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활용된 영상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인공지능이고 어떤 네. 게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 커버도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저작권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좀 틀어드리긴 어렵지만 네. AI 커버 라고 아마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성시경이 부른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네. 엔딩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브루노 마스가 왔다 갔는데 브루노 마스가 부른 뉴진스의 하이포이 막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원래의 가수가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가수의 목소리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노래에 붙일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음성 합성 기술이라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반이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운데이션 모델의 방법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쓰고 있는 디프 SVC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원래 그림 그릴 때 쓰던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요즘에 텍스트를 넣으면 그림 나오는 이런 쪽에서 쓰는 건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녹음할 때 보면 파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오잖아요. 네. 그 파형이라는 게 이미지라는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는 아까처럼 모든 걸 어차피 다 코드화, 그러니까 숫자화를 할 거니까 이 파형으로 돼 있는 음성을 결국에는 이것도 그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바꾸게 되면 결국 이미지 학습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컨셉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해봤더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있었던 파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가수가 있던 음원에서 이 사람의 목소리 파형, 네. 그거를 그대로 학습시켜서 다른 쪽에다가 이제 갈아 낄 수 있는 그렇군요. 이런 기술들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성대까지 좀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성대까지 갈아 낄 수 네, 있다. 저도 약간 좀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좀 AI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도 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앞서서 이제 비틀즈 사례에서 봤듯이 이렇게 음악까지 새롭게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여기에는 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들도 좀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죠. 바로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좀 틀어서 들려드리면 좋지만 네. 이게 참 저작권 자체가 지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이제 음악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이 공정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말합니다. 뭐 연구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보도 뭐 이런 데서 쓰이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 AI가 만든 이런 것들은 되게 애매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실제로 가수의 목소리를 가져오고 또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합성시켰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들이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또 이게 또 새로운 비즈니스나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유명 팝 가수인 그라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아예 본인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AI 커버를 만들면 거기에서 내가 수익의 절반을 만든 네.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목소리를 일종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적재산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목소리에다가 뭔가 다른 음원을 입혀서 괜찮은 게 나오면 본인이 그걸 할 시간은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너에게 수익을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좀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진짜 맞는 것이냐, 이제 공정이용권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이런 공정이용권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또 EU에서 먼저 AI 규제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EU에서 한 이것도 한 2, 3년 이상 솔직히 논의된 거긴 해요. 논의된 거긴 한데 이제 AI 규제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2년 만에 이제 포괄적 규제안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구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AI 전반에 대한 것 중에 생체 인식과 관련된 쪽이에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 뭐 얼굴 인식이나 안면 인식, 뭐 아니면 목소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지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게 하자라는 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얼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해서 CCTV 등 같은 거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얼굴 이미지 활용하는 걸 좀 금지하자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 또 범죄 행동 기반의 예측치한 시스템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쪽에서도 좀 금지하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지금 생체인식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만큼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건데 흥미로운 거는 그 위에 있는 생성형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생성형 AI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은 찬성표를 받아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뭐 불법 콘텐츠 제작 방지도 있지만 역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는 무조건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라는 네. 거를 글에도, 뭐, 그림에도, 음원에도 넣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동의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생성형 AI까지 바로 좀 규제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바로 그러면 ChatGPT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ChatGPT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로 되면 이제 참 저희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유예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유예기간 감안해서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EU가 이런 식으로 법안이 발동되게 되면 뭐 다른 나라 들도 분명 영향을 받을 그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최소 2026년 이후에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이제 생성 AI에 대해서 뭔가 표기를 해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정말 ChatGPT가 만든 건지 사람이 의도적으로 쓴 건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쓰였다라고 어떻게 표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생성 AI를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이게 그냥 그 검색창이나 그 프로그램 안에 결과물이 있고 그쵸. 그 결과물을 볼 때 그런 프로그램의 창까지 다 나온다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겠죠. 네. 하지만 그게 그냥 혼자서 밖에 나오니까 이게 과연 글자가 정말로 사람이 쓴 글이냐 그림이 이게 진짜로 사람이 만든 이미지냐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들까지는 디테일하게 명시가 됐진 않았지만 결국엔 방향성에서
이 개발사가 책임자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으로 뭔가 그 뒤에다가 디지털 워터마크가 붙이게 되는 방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도용되지 않게 뭔가 믹스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결국 기술적으로 언젠간 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기술들도 약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유책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규제들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저작권법을 또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규제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EU에서 하는 규제들은 최종 사용에 대한 규제예요. 네. 그럼 이제 최종 사용에 대한 규제라는 걸 왜 하느냐? 일단은 학습을 시키고 똑똑하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아예 그 나라의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TDM 면책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앞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습할 때 보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데 거기에서 저작권까지 따지게 되면은 참 이것까지 학습해야 돼. 공부할 때도 이건 공부해야 돼. 저건 공부해야 그쵸. 돼. 이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데는 저작권에 대한 면책을 주자. 하지만 이거를 결과적으로 뱉어낼 때 네. 이때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AI가 썼다라는 가이드를 만들다든지 뱉어낼 때는 개인정보를 어기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결과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로 요즘에 좀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뭔가 네. 규제를 만들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쯤 논의가 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TDM 면책권 같은 경우가 원래 한번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까지만 됐다가 네. 멈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 2월에 우리나라 인공지능법 제정과 관련되면은 이제 결국엔 대원칙은 선허용, 후규제 네.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미국에서의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결과들도 결국 미국 기업들에서 많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보들이 나가지 않게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공지능 회사들도 많고 또 그러면서도 규제적으로도 막으려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상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 허용하고 네. 후 규제하자라는 건데 아주 디테일한 법안까지는 좀 안 나온 것이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은 인공지능이 좀 초기다 보니까 정부도 좀 돌아가는 상황들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생겼을 때 추후에 규제를 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이제 주제 자체가 ChatGPT라든지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음악도 만들 수 있고요. 뭐 그림도 이미 전에 봤듯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을 그럼 창작품에서 예술 영역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ChatGPT를 쉽게 말하면 통계적 앵무새다 이런 표현을 네. 많이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을 통계적으로 아주 멋있게 그려주는 녀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데 한 뭐 3살짜리 가끔씩 그런 미술 나오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작품이 되면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사람들이거나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기계적으로는 결과물을 잘 뽑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의미를 누가 부여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최근에 이제 저기 리움 미술관에 바나나 하나 이렇게 붙여 있었던 게 뭐 몇 억짜리가 있었는데 저거 같은 맞아요. 경우,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게 1억 4천만 원짜리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저게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누가 저거를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나나를 이제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먹고 나서 왜 먹었습니까? 했더니 배고파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 바나나 자체가 행위예술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먹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작품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기계적으로 뭔가를 잘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의미를 부여하고 예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창작 예술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준틴스데이로 휴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 방향성이 좀 따로 없는 그런 증시의 모습이 펼쳐질 텐데요. 이슈들 체크해 두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